우주실감 1. 소행성대를 여행한다면 충돌 확률은? 태양이 원래 쌍성이었다고? 우주는 너무나 광활해서 그 크기를 실감하기 힘듭니다. 우주랄 것도 없고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날아도 지구를 실감하기는 힘듭니다. 고작 멀리 수평선이 아주 약간의 홀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에 비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태양은 지구보다도 100배 넘게 큽니다. 그런데도 하늘을 보면 태양은 팔을 뻗어 손톱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요. 그건 거꾸로 태양이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너무나 커서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우주의 크기를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가까운 지구와 달에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구는 달보다 3.66배 큽니다. 크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달의 크기를 1mm로 줄이면 지구의 크기는 3.66mm가 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11cm가 됩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제 조금 넓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천문단이 1AU라고 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실감해 보겠습니다. 태양의 크기를 1mm로 축소하면 수성은 4c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지구는 10cm가 조금 넘는 거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어째서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달보다 대략 400배 큰데 우연히 또 400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효과가 상쇄되어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죠. 둘 다 팔을 뻗어 손톱 하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림 1과 2에서 태양이 달보다 아주 아주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양은 달보다 거의 정확히 400배 크지만 거리는 평균에서 390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식 때 마치 반지 모양으로 태양의 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무려 99.86%를 차지합니다. 큰 스케일에서 보면 태양계는 그냥 태양 하나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00배 이상 크고 질량은 무려 33만 배에 이릅니다. 태양을 1mm로 줄이면 지구는 그 100분의 1, 즉 0.01mm보다도 작아져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행성 중 가장 크다는 목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하면 목성은 10일 정도입니다. 사실 태양과 지구와 목성을 한 화면에 담기란 어렵습니다. 태양과 목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1이라고 하면 목성과 태양 간의 거리는 그 5배가 약간 넘습니다. 이걸 한 화면에 담으면 이제 태양마저 한 점의 빛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편의상 계속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성과 금성은 이쯤에 있고 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꽤 큰 자갈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소행성대라고 하는데 이쯤에 펼쳐져 있습니다. 소행성대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F 영화를 보면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대에서 전투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소행성들이 아주 가까이서 득식을 거리는 걸로 표현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소행성대를 통과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영화에서처럼 시시각각 크고 작은 돌덩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실제 소행성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놀랍게도 소행성들 간의 평균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2.5배라고 합니다. 멀어도 너무 먼 거죠. 소행성 중 가장 큰 세레스의 경우 지름이 대략 1000km인데 이 세레스를 1mm로 축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다른 소행성은 어디쯤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1m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10번은 지나야 한 개쯤 나타난다는 뜻인 거죠. 이걸 한 화면에 담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소행성은 서로 10cm 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10km 이상인 물체들끼리의 충돌은 천만 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라고 하네요. 게다가 세레스같이 큰 소행성은 정말 몇 개 안 되고 소행성을 모두 다 합쳐도 지구 질량의 2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행성대라는 말이 무색하네요. 자, 이제 드디어 태양과 수금지화 목토천해를 모두 나열할 차례입니다. 이 정도를 한 페이지에 나열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이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차례로 화, 목, 토, 전, 해가 이렇게 찍힙니다.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지구와 태양간 거리의 30배, 즉 30AU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소행성 대 카이퍼 벨트가 시작합니다. 카이퍼 벨트를 모두 표현하려면 또 줄여야겠군요. 카이퍼 벨트는 대략 50AU까지 뻗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왕 작아진 태양을 영상의 중심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카이퍼 벨트까지 표시하면 이제 명왕성의 이지러진 궤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아시죠? 보이저 1호가 40AU 지점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카이퍼 벨트의 한가운데, 이쯤에서 찍은 거네요. 지난 영상에서 태양계 물질의 경계선을 태양 권계면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에서 나온 입자들이 도달하는 한계로 대략 100AU 정도까지입니다. 만일 오르트 구름까지 표현한다면 이것을 또 20분의 1 크기 정도로 축소해야 합니다. 오르트 구름은 대략 2000AU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오르트 구름이 시작해서 이 화면이 좌우 상하로 각각 50개가 지날 때까지 오르트 구름이 이어집니다. 이걸 한 화면에 담으려면 또 엄청나게 줄여야 합니다. 오르트 구름까지 오니 이제 너무 커져서 오히려 감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태양을 광화문 광장에 걸려있는 30cm 정도 지름의 등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카이퍼 벨트는 대략 1.5km 떨어진 서울역쯤이 되고 태양 권계면은 3.2km로 남산이 통째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10만 AU 정도까지 뻗어 있다는 오르트 구름은 어디쯤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태국의 수도 방콕 정도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광화문 광장의 30cm 크기의 등이 방콕에 있는 작은 티끌에까지 그 중력을 미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020년 여름에는 이 오르트 구름과 관계된 아주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오르트 구름의 형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라고 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형성 과정은 기존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쌍성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계의 유일한 별인 태양이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질량의 짝별을 가진 쌍성이었을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쌍성이란 두 개의 별이 서로 주위를 돌고 있는 별입니다. 우리는 태양에 익숙해져 있어 쌍성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주에서는 태양 같은 홀로족 못지않게 쌍성도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별이 세 개가 함께 도는 삼중성도 있고 심지어 사중성, 오중성, 육중성도 있다고 하네요. 쌍성 모델에 따르면 또 하나의 별이 태양으로부터 1500AU 떨어진 곳, 그러니까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2000AU에서 시작하는 오르트 구름에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어 이를 붙잡아 두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었겠죠. 하버드 연구팀은 오르트 구름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것이라면 사실상 태양이 형성될 때 비슷한 질량의 짝별을 갖고 있다가 잃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쌍성 모델은 제9행성 가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9행성 가설이란 해왕성 바깥쪽에 명왕성 같은 외행성 말고 미지의 행성 X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그곳에 있는 일부 천체들이 마치 무언가의 중력에 붙잡혀 있는 듯한 비정상적 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행성 X의 크기는 지구의 5배에서 10배, 거리는 대략 400에서 800AU 정도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천체가 자본 크기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쌍성 모델이 바로 이러한 제9행성 가설과 잘 부합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처음 태어날 때는 두 개의 태양이 제9행성이나 오르트 구름 같은 천체들을 안정적으로 붙잡아뒀었는데 그 후 주변 별들의 영향 등으로 태양의 짝별이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연구팀은 사라진 짝별이 우리 은하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우리 인류가 집 나간 짝별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의 크기에 대해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인 우리 태양계만 생각해도 우리의 직관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실감한다고 만든 영상이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넘으니 오히려 감각을 상실하는 느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양계를 살짝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여행해 보겠습니다.